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젊을 때 운동을 안 하고 살아오셨다가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와 함께 또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세 가지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그럼 미국 메릴랜드주 공립암연구소 연구팀이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요, 미국 의학협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실렸는데요. 50세부터 71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약 31만 5천여 명 연구 시행했습니다. 운동의 여부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유지했는지를 보면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약 14년간 추적 관찰을 했고요. 14년 동안에 31만 5천 명 중에서 약 7만 3,07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2만 2,200명 정도는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약 1만 6,300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던 사람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역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망률이 약 3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운동을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40세 이후에 시작해서 61세까지 그 사이에 운동을 시작해서 꾸준히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35%의 사망률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40세 이후에 또는 50세 이후에 이렇게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꾸준히 운동을 했을 때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사실 운동을, 그렇죠. 지금까지 못해왔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돼서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꾸준히 하신다면 젊을 때부터 운동한 사람들과 별 차이 안 나게끔 이렇게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심장질환 사망 확률과 암질환 사망 확률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이것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질환 사망 확률이 42% 정도 감소했고요. 암질환 사망 확률이 약14% 감소했는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심장질환 사망 확률이 43%나 감소했고요. 암질환 사망 확률도 16%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망적인 얘기죠. 그래서 40대 이후 중년에 대해서도 또 50대도 괜찮고요.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꾸준하게 시작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젊을 때가 아니라 중년이 돼서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부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상 방지를 할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중년이 되면요. 20, 30대와 다르게 순발력, 민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욕심부리지 말고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본인의 심폐기능을 잘 알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그동안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걸 모르고 나서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협심증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또는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운동을 갑자기 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질환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운동을 나이 들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탈수가 더잘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이러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 꼭 하시면 좋고요. 또 걱정되는 게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못하는 상태에서 사우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땀이 또더 많이 나면서 완전히 탈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수가 심해지면서 갑자기 크게 신장내는 데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운동을 하는 분들 주의하실 점세 가지까지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